오늘 진짜 참 수고 많았습니다. 오늘 자 부산 예 백스코 예 콘서트인데요. 오후 7시 공연을 마쳤습니다. 마치고 오늘 다섯 분의 우리 공주님 또래의 친구들이 자 오늘 신인 맞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1,000명을 조금 모자라게 예 채웠는데요. 지금 현재 유진가들 생기고 나서 역대적인 기록입니다. 기록. 그 모든 게 우리 이 젊은 분들이 아주 손빠르게 움직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, 여러분? 네! 자, 그러면은 오늘 그 가수한테 티켓이 나와가지고요. 7시 공연을 이 젊으신 분들도 같이 관람을 하고 나왔습니다. 하고 나왔는데 잠깐 소감을 한마디씩 물어보고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어땠어요, 소감이? 한 분씩 말씀해 주실래요? 저 먼저 말해볼까요? 아, 예, 예.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유진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집에서 음원으로만 사실 듣다가 제가 한 번도 직접 들어볼 생각 못 했거든요. 근데 콘서트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, 진짜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앞으로 전 유진 팬이 되겠습니다. 오! 또 말씀하실 분? 최고! 아니 저희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네. 근데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또 주말 아니면 또 가서 공부도 한다면서요. 네.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저도 팬이 된 것 같습니다. 오. 화이팅! 예. 예. 아 전유진 맨날 TV로만 보다가 처음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부러웠고 그리고 너무 예뻐서 여잔데도 반할 뻔했어요. 와! 직접 노래 들으면서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들으면서 노래 너무 잘 부르시고 너무 예쁘시고 인성도 좋으신 것 같아서 팬이 될 것 같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예, 하루 종일 고생해 주신 우리 아, 여단스들께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듭시다. 자, 전유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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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감사합니다, 오늘. 감사합니다.